무슨 일이죠? 올해에서 약간 축제를 하는데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약간의 축제를 아이들에게 원하는 얘기를 보고있을 그 영화 선생님 고인은 매우 관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이 행복하다. 잘한다. 오늘 한 학생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원에서 약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요. 이름을 가명을 쓰자. 가명을. 가명 1번이라고 할까? 1번? 1번이라고 할까? 1번 아니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 5학년입니다. 집은 어디야? 저기. 여기서 멀지. 어떻게 하고 왔다 갔다 해? 엄마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약간 집이 멀어요, 이 친구. 그래서 어머님이 픽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번 학생이, 여기 1번 학생이 여기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 얼마나 됐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번가 1년 정도 한 거고. 1번 학생 학교는 어디입니까? 삼중초등학교입니다. 삼중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죠. 4학년에 와가지고 약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우리 1번 학생이, 제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을 오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 학생이 오면, 항시 내가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요. 그죠? 이거. 제가 100% 상담하잖아요. 초등학생이 이거 해석하는 친구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 1번 학생은 이걸 해석을 했었어요? 못 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못 했었습니다. 거의?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학생이 저랑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이걸 해석을 할까요, 못 할까요? 1번 학생이 이걸 해석해야 하세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1번 학생이 기초 구문독해를 거의 뭐 한 최소한 두 번 정도,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심화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 잠깐, 1번 학생 최종 공부해 볼래요? 우리 1번 학생이 저랑 공부를 하면서 어떤 책을 공부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영어 책요. 네. 아유, 이것뿐이 없어? 자, 1번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초구문독해를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심화를 공부하고 있고요. 심화는 우리 친구들이 뭐 잘 아시죠? 심화책이 이제 배웠으니까 충분히 중3 정도의 수준이 돼요. 일반적인 중3에서 중3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은 여기다 집어넣어놨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놓고 뭐 심화책은 볼 필요 없고 지금 심화책하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만들어놓은 장문독해 책이 있어요. 그 책이랑 함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숙제 몇 개씩 하지? 일반 학생이 이제 숙제는 이런 식으로 딱 해옵니다. 이렇게. 저는 눈으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 쓰게 하거나 아니면 진한 글씨만 이렇게 쓰게 하는데, 우리 일반 학생이 진한 글 안 쓰는데요. 다 쓰온다고 선택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띄워놓으면 뭐 답을 못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면. 숙제 두 개씩 주고 시간이 나오면 여기 와서 뭐 한두 개씩 하고. 그럼 제가 이 책을 설명을 할까 안 할까요? 이거 내가 우리 일반 학생이 이거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기초 공부기를 다 하면 이거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뭐 해요? 이렇게 얘기는 단어 있죠? 이 단어만 암기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와갖고 틀리면 이것을 이제 설명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어죠? 이 단어를 꼭 암기시켜야 된다는 거. 왜? 이건 친구들이 다 아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은 얼마나 하지? 여기 보면 문법은? 하나씩 합니다. 하나씩. 문법은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법은 한 장씩, 숙제도 한 장씩 이 정도요. 이 정도만 해도 공부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문법은 하나씩만 이렇게. 문법 어려워 쉬워?
문법이 쉽다고요. 왜 쉬울까? 문법이 일반 학생?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래.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쉬운 이유는 따로 있죠. 왜요? 해석이 다 되니까. 어? 해석이 다 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해석이 다 되니까 아이들 들으면 그래요. 별로 틀리지를 않아요. 충분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총 세 권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단어책 공부하고 있죠. 단어책. 네. 그러죠? 그리고 단어책이. 단어책. 단어는 와가지고 몇 개나요? 세 개를 외워, 단어를. 세 개를 쓰고 가는. 아, 세 개를 외운다는 게 아니라, 아, 세 개가 아니라 3단원을 외운다고요. 그러죠? 그럼 한 단원이 단어가 몇 개지? 30개, 그러니까 한 90개 정도, 단어를 외웁니다. 영어 입문 여러분,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 1년 정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얼마나 잘하냐면, 보통의 학생입니다. 누누며, 보통의 학생들도 얼마든지 중상 교과서 정도는 해석을 더 잘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100%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반 학생이 저랑 이제 1년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2년을 공부하게 되면 뭐예요? 중상 교과서 이런 심화 정도는 이제 다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아마 기본 심화책을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는 아까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배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우리 일반 학생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가 어려워요? 할만해요? 그러면 할만한데,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문법, 단어 외우기, 그 다음에 독해, 뭐, 이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단어 외우기. 영어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단어. 저는 99%가 단어예요. 나머지 1%는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 픽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그 정도의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아마 1년 넘게 픽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해석부터 한번 100% 누구 책임? 선생님 책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는데 남자가 가지고 오도록 물을 많이 부시라는데 너가 보기 말해줘. 이상해 이건. 잉크레스 말이 되게 해서 그래요. 교실 안에 있는? 아니지, 교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말을 담는. 그렇죠? 만드는 것은 그 남자가 소년이 사용하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교실에서 보이는 불가능하게. 동사가 없네. 보인 다 불가능하게. 한 번 더. 만드는 것은 그 남자가 사용하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학교실에서 보인다 불가능하고. 인플레스는 수업 중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더 나서. 만드는 것은 그 소년들이 사용하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수업 중에 그 영어 교수 매우 인기 있다. 그 소년 뿐만 아니라 그 소녀들에게도. 잘했어. 시작.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낯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해봐.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싸우도록 내 친구들과 어렵지 않도록. 근데 낯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도록. 다시 시작.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싸우지 않도록 내 친구들과 어렵지 않다. 좋은 점은 우주가 새로운 세상을 것이다. 잘하네. 기대해도 잘했네. 시작. 그 좋은 점은 이 영어책을 가지고 있는 우주가 새로운 세상을 것이다. 잘했어. 이따 신경 갑시다. 그 좋은 점은 이 영어책을 가진 우주 우리가 원하는 여행하는 것을 즐거운 상태라는 것이다. 잘했어. 시작. 이것은 그 비동사 대 how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be how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방법 기억 안 나?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응? 잘 쓰자. 그것은? 그것은 방법이던 그 달콤한 쿠키가 만들어진 인벤트 무슨 뜻? 발명되었다. 발명되어진 중국에서. 잘했어. 하나 해볼까요?